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기도 안성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 창업자,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소액을 투자하셔서 모텔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좀 주목해 주실 만한 물건으로 네, 사료됩니다. 경기도 안성이고요. 물건 번호 118321번입니다. 118321번에 해당되는 매매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8년 2월 2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87평, 연면적 230평이고요. 매가 네, 15억이고요. 네, 직영 중이신데요. 최대 용자 13억까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네, 실인수가가 2억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실인수가 2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가 가능하시겠고요. 월 매출 2,500만 원, 매출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객실 수 24개, 주차 8대 가능하시고요.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네, 공시지가는 한 평당 48만 4,297원에 네,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네, 소액을 투자하셔서 모텔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월 매출이 2,5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객실 24개고요. 해당 모텔은 따라서 청소 직원 네, 한명 정도 고용하시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부부와 함께 동반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요. 2,500만 원으로서 네, 청소 한 명이 커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사업자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바쁠 때는 좀 도와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알바를 투입하셔서 주말 알바만, 청소 알바만 고용하셔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모텔로 네, 사료되는 물건입니다. 네, 경기도 안성에 입지하고 있죠? 네, 해당 소유자께서는요, 2016년이죠? 네, 2016년에 네, 내부를 리모델링 하셨고요. 네, 2017년도에는 외부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이렇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역은요, 여러분들 이제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생활권이, 네, 인근에 네, 주거시설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자도 형성되어 있고, 일반 이제 업무시설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네, 일반 상업지역이죠. 네, 그래서, 답답하게 뭐 계획 관리 지역에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좀 운영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일반 상업 지역, 도시 지역이 입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출 2,500만 원이면은요, 여러분, 소액 2억 투자하셔서 수익률도 상당히 좋고요. 해당 모텔을 창업하시게 되면 한 달만 딱 운영해 보셔도 내 통장에 예, 지출 다 빼고요. 이자 빼고 각종 공과금, 예, 월급 빼더라도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금이 순수익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너무너무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텔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한번 볼까요? 예, 이자 지급액. 초기에 예, 13억, 예,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초기에 13억에 대해서 5.3%에 대한 이자율이 발생이 되고요. 1년에 6,900만 원인데요. 네. 매월 부담하는 금액은 이자액은 570만 원입니다. 570만 원. 네. 따라서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기대 수익률은요. 초기 투자 자본. 네. 2억 투자하시죠? 네, 2억 투자하시고요. 네, 750만 원에 대해서 순수익이 발생이 되고 12개월로 곱해주고요. 네, 비율로 환산했더니 기대 수익률은 네, 34%. 네, 이렇게 형성되는
모텔 매매 물건입니다. 경기도 안성 하면은요, 네, 경기도에서, 경기 이남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청정 지역. 네. 한번 안성에 대해서, 한번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요, 네. 작년이죠? 작년, 2018년, 2018년 12월 5일 날, 네,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주식회사 하나 도시 개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시 개발에서요, 1조 7천억을 투자해서요, 1조, 네. 7천억을 투자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네, 1조 7천억을 투자해서 안성에 있는, 네, 안성, 네. 테크노밸리, 네, 조성 사업을,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 심의회가 있는데요. 네. 경기도 산하에 있는, 네, 지방산업, 예, 입지 심의를, 네,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 여기 심의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각종 교수님이나, 네, 그리고 이제 산업에 연관된 입지된 전문가들이, 예, 같이 심의를 해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지방산업 입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올해죠? 네, 2019년 올해 11월부터, 네, 올해 11월부터요, 토지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는 건 이제 수용된다는 거겠죠? 네, 네, 수용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2022년, 네, 3년 후에 12월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예. 준공 예정. 여기서 포인트는, 예, 심의를 통과했고요. 예, 심의를 통과했고, 예,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죠. 예. 수용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개발이 확실히 된다는 겁니다. 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이러한 앞으로 호재가 발생이 된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간접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 안성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 도시 개발에서 1조 7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내용을 좀 상기하시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매매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